먼저 업무 보고 상황에서 북한 관련 내용입니다. 북한은 이미 아시는 바대로 MDL 선상의 장벽공사, 정확히 말하면 MDL 2부 국방한계선 쪽의 장벽공사, 그리고 오물쓰레기 풍선을 날리는 것을 계속 진행 중이고, 그를 통해서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으며 물리적으로 남북관계를 단절하려고 하는 행위를 강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러시아와 북한의 사이가 혈맹관계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상호 간의 방위 능력이 강화되도록 지원을 교환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주기술, 첨단 군사기술 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도 추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핵과 미사일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국정원에서도 나왔지만 미국 대선 전에 북한의 핵 이슈를 부각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이미 우라늄 농축 시설을 김정은이 방문을 했고 SLB 그리고 ICBM 같은 미사일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으며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의 북한의 핵실험장인 길주군, 한북 길주군 풍계리에서의 내부 준비는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중에, 그러니까 다중이라고 하는 건 단거리, 중단거리, 장거리 미사일 및 군사정찰위성 개발도 진행 중이다. 근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작전운용성을 높이고 대량으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방어체계를 교란하려고 하는 능력도 키우고 있으며, 단거리, 근거리의 경우는 현재 작전 배치 중인 것으로 판단한다. 중거리는 무수단, 과거에 24번 실패한 무수단 대체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중하고 있으며 거의 완료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우리의 대응 능력을 뚫고 나오려는 그런 모습도 높이 크게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부분 가운데 우주발사체 기술에서의 군사협력을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 아니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발사체를 비롯하여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관한 준비도 거의 끝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금 거치대에 장착한 상태는 아니다. 그 외에 이제 재래식 전술 분야에서 야지 전개라든지 사격 진지 점령 활동 같은 걸 하고 있지만,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실제 활동이 저조하다. 다만 여름 하계 훈련 기간은 연장한 바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에 걸쳐서 약 10여 군데의 병력이 투입된 경향이 보이고, 그를 통해서 전술 도로를 새로 설치한다든지 전력 보강을 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는 풍선 부분에 대해서는 GPS가 일부 장착됨으로써 부양 및 이동에 관한 능력에서 일부 향상된 측면이 있다. 노후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도 보인다. 그를 통해 작전 수행 능력 제고를 시도하게 될 것이다. 북한에서 우리를 향한 중심 타격 능력도 강화 중에 있다. 잠수함 분야에서는 일부 대형 잠수함 개발 정황은 있으나 아직 원자력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